유전자를 가진 우리들은 그 우리 몸 속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에 의해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조절되고 있다. 유전자 조절이 잘안 되는 상태를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잘못돼서 병이 난다는 말은 상당히 그냥 수박 겉핥기고 사실은 뭐 때문에 유전자가 조절이 잘안 돼요? 이 생체 전자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뇌파에 영향을 받는다. 뇌파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뜻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뜻에는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다. 그렇죠. 좋은 뜻은 뭐예요? 진선미 사랑.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긍정적인 뜻,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나쁜 뜻은 진선미의 반대입니다. 거짓.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나를 속였다. 열받아 안 받아요. 유전자 꺼져야 안 꺼져요. 그렇습니다. 나쁜 뜻. 선의 반대는 악한 것. 억울하다. 악하다. 화난다. 열받는다. 이게 다 유전자를 끄는 거예요. 그리고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로 변질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의 반대는 더럽고 아니꼽고 메스껍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서 참 뭐가 뭐요? 구역질 날라 그런다. 이렇게 다그뜻 때문에 우리 위장이니 뭐니 온통 유전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뜻의 에너지를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파를 바꾼다. 뇌파를 지배한다. 이 뇌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인 에너지, 곧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이는 물결을 지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가 측정해서 볼 수 있는 뇌파를 지배합니다. 영적 에너지는 사실상 우리가 기계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계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참, 예. 그 측정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못 만들어내서 그래요. 기계를 못 만들어낸 것은 누구 탓이요? 우리 인간 탓이지. 인간이 아직도 뭐예요? 실력이 없어서 그 영적 에너지를 측정해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측정을 못하는 거지.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뭐예요? 기계는 세포예요. 세포 속에 들어있는 뭐예요?
유전자야. 그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에 물리적으로 반응을 해요. 켜졌다고 켰다고. 그러니까 기계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 자신이 기계다 그러면 현대의학은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 못 믿겠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도무지 영적 에너지는 없는 것 같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지만은 현대의학에서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한의학에서는 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기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부터 한의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몸은 기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모든 인간의 질병의 원인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기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 한방에서 얘기하는 기가 참 그 뭔가 있겠다. 그렇게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가, 그 기의 본질이 뭘까? 하고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한방 선생님들만 만나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기가 뭡니까? 그러면 거의 뭐 열이면 열 다 어떻게 대답하게? 기가 있죠. 네, 기가 있죠. 그 기라는 것이, 그 기는 그 기는 기지요. 이렇게 돼버려. 진짜 기는 기래요. 그게 이제 대답이 안 되니까 우리 현대의학을 공부하는 우리 의사들은 픽해버리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에 본질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죠. 기는 뭐예요? 저 기는 에너지인데 어디로부터 에너지? 무슨 에너지예요? 정신적, 영적 에너지고 그 기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 사랑이다. 이렇게 되면 딱 정리가 뭐예요? 딱 됐는데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네. 여러분,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 있어, 없어? 있지요. 있으니까 오늘 이런, 우리 이란 씨, 이런 아름다운, 예? 사랑 노래. 아름다움이라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아름다움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있게, 없게? 없어요. 예. 아무리, 예? 못생긴 산 앞에 가서 아름다움을 측정하고, 아름다운 설악산에 와서 아름다움을 측정하면 그 차이가 나는 기계가 있으면 그 없어. 그건 영적 에너지야. 기계 없어요. 기계가 없다고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는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지만 분명히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바로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소위 생기. 생기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을 주는 에너지다. 그래서 생명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요, 잘 측정해냅니다. 야, 그 사람 생기가 넘치더라. 그러면 생기가 빠진 사람하고, 생기 없는 사람하고, 생기 있는 사람하고, 그 생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라는 말을 맨 처음 이 기를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방에서 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가 온몸을 돌아다니게.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가 막히면 기가 막히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기가 막히면 기가 꽉 막히면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요? 속았을 때, 거짓말, 사기당했을 때, 너무너무 억울할 때. 이게 다 영적인 에너지야. 그렇죠? 그래서 그 진실을 우리가 알면 차 생기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거짓을,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럼 기가 꽉 막혀서 유전자가 뭐예요? 팍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엔돌핀도 안 나오고, 멜라토닌도 안 나와서 잠도 못 자고, 소화되는데, 우리 위장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켜주는 소화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도 꺼져가지고 소화도 안 돼. 그리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T세포 유전자도 꺼져가지고 암세포도 못 죽여.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생기가 중요한. 그래서 제가 이 한방에서 기가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기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하고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방에 가장 한방을 시작한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5천여 년 전이에요. 참 중국이나 나라는 역사가 길죠. 우리 단군 역사는 뭐요? 4천 몇백 년인데 중국은 뭐 5천 년이 넘어요. 그 5천년 전에 참 그런 거 보면 이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우리는 뭐 그때 뭐 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렇죠. 환웅이 어떻고 뭐 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는 5천년 전에 황제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요순 뭐 이런 시대. 그때 황제들은 정치를 한다는 게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치 말고 그때 황제들의 정치는 뭐 하는 게 정치였게? 진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정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 보니까 뭐예요? 자, 우리 세종대왕도 정말 우리 조상들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종대왕도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자,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이 평민들이 뭐예요? 평민들 가르칠 수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손수 뭐예요?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세종대왕이 안 만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글자 사용하고 있어? 한자 사용하고 있고, 우리 컴퓨터도 중국 컴퓨터하고 중국 컴퓨터 복잡합니다. 우리 컴퓨터는 뭐요? 간단하게 막 칠 수 있죠. 중국 컴퓨터는
하나 쳐가지고 글자 종류가 여러 개 나오면 거기서 또 하나 선택해서 클릭하고 이게 아주 아주 미능적이에요. 우리 컴퓨터나 영어 컴퓨터 꼭 같잖아. 팍팍팍팍팍 다 조립식으로 돼 있다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들이 이 신하들에게 전문 분야를 맡겼습니다. 너는 농사를 연구해라. 누구누구 너는 날씨에 대해서, 너는 토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되게 해서 수확을 많이 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할까.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 어떻게 병나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게 해줘. 그러니까 건강 문제를 연구하는 신하들. 예.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건강 문제만 한번 토의를 해보자. 그동안 연구한 거, 몇 개월 동안 연구한 거 가지고 와서 발표하고. 그게 정치야. 참. 뭐 댓글 이런 거 말고 요즘 정치는 너무 막 자 그래서 그런 거를 각 분야마다 연구하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어. 그래서 이 다 그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그 기록을 글자로 남겼어. 세상에 5천년 전에. 그러니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아마 그렇게 지적 수준이 높았던 나라는 아마 중국이 최고일 거예요. 그 중국은 진짜 자존심 가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 자, 그때 이제 여러분. 그 책이 이제 황제 내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황제 내경. 그래서 그 황제 내경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요즘은 그 책들이 다 뭐 한글로 번역도 돼 있고 그래서 옛날 이제 옛날에 있던 책은 이런 책입니다. 황제 내경. 근데 요즘 이렇게 뭐 만화로도 나와 있어요. 만화책이 이거. 황제내경. 자, 이 황제내경 안에 태씨천원경이라는 소책이 있어요. 자, 태는 뭐요? 맨 처음 시작. 무엇의 시작? 하늘의 시작. 와, 아마 성경으로 치면 창세기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기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해. 기는 뭐라? 진리의 영이다. 자, 기는 영적 에너지 맞죠? 영이다. 무엇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거짓에는 에너지 없다. 진리의 뭐요? 진리의 뜻. 내가 진리를 알고 그 뜻을 받을 때 그 진리 속에 그 진리의 뜻 속에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유전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그리고 며칠기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중국 사상을 기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놀라운 사상이죠. 이게 지금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 사상이 맞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요즘 아주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긴장하고 있게? 후성 유전자 의학이 발달해 갈수록
며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할수록 이게 저절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요. 뭔가 조절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요. 기가 있을 거 아니요. 지금 현대의견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학은 기에 의하여 조절되는 유전자는 알고 있는데 기는 몰라. 한방은 기가 조절해주는 기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조절하는 기는 아는데 유전자를 몰라. 그러니 이게 뭐요? 쪼개져가지고 이걸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설명이 뭐예요?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분야를 함께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융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세계 최초의 융합의학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초로 등장하는 융합의학으로 치유를 받으실 분들이신 겁니다. 아시겠죠? 융합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현대의학은 이 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계속 있는데, 이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후가 될지 현대의학도 드디어 아 기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한방 쪽에서 뭐라 그럴까요? 바라 있다 그랬잖아. 그럼 또 현대의학이 기가 뭐요? 죽을까봐 이게 지금 있다고도 못하고 뭐요? 없다고도 못하는 그런 상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융합의학입니다. 아시겠죠? 융합의학에서만 여러분이 이런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기는 진리의 영이다. 여기 조금 빠진 게 뭐예요? 진선미의 영이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영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도 뭐예요? 훌륭해야 하네요. 그래서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 이 생기의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생체 전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전기가 통한다. 그러면 컴퓨터 안에 전자파가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그러면 제가 컴퓨터 앞에 있으면 여기서 전자파가 나오게, 안 나오게? 안 나와요. 어떤 물체든지 전기가 통하고 있으면 전자파를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 생체 전자파를 발생시키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말 안 해도 그 생체 전자파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오는 생체 전자파에 내 유전자가 뭐예요? 반응을 해서 내가 감을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감을. 그 감을 제일 잘 잡는 게 누구게? 강아지들입니다. 강아지는 감, 아주 예리해.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뭐요? 금방 알아채요. 네. 저는 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개를 보면 막 그저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인사를 해야 돼 내가. 인사하고 좀 만져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 있는 집에 이제 초대가 돼서 갔다. 그러면 이제 문 열기 전에 이제 안에서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문 딱 열면 하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앉으자 앉고 하면서 꼬랑지가 막 그래서 들어가서 앉으면 와서 슬그머니 내 다리에다가 뭐요? 에 부유대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그 사람의 분위기라고 부릅니다. 분위기. 그래서 알파파가 나오면 분위기가 좋아서 끌려요. 그렇죠? 베타파가 나오고 뭐 속이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분위기가 별로야. 그러면 안 끌려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예민하고 또 누가 예민해요? 애기들. 네, 애기들. 애기 좋아하는 사람은 애기들 알아요, 안 알아요? 아이고, 이쁘다. 이리 와봐라. 한번 안아보자.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의 그 결에 따라서 애기가 그 결을 다 알아요. 알아가지고, 그래서 애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애기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척 해봐야 소용없어. 어머머, 이쁘다. 이리 좋아 봐라. 그 제가, 이리 와봐라. 그러면, 보고, 싹 와요. 왔다가 또 뭐예요?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금방 가고. 그러니까 얘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을 해야만 아는 존재가 아니고, 그 말을 해야만 아는 것을 우리가 지적이라 그럽니다. 말 안 해도 아는 것을 뭐요? 영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존재, 물론 지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특별히 무선적 존재, 영적 존재.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뇌 흐르는 뇌파를 지배해서. 그래서 생체 전자파를 파의 결을 받고 그 결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체 전자파의 결이 되었나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의 상태가 뭐요 바뀐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야 이거 참.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의 유전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현대 의학인이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약만 가지고 칼 가지고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원인은 원인되는 문제, 내면적인 분위기, 내면의 분위기, 외부적인 분위기는 고쳐주지도 뭐요? 않고 왜 자꾸 칼만 대고 잘라내고 약 주고 하니까 이거는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줄 수가 없는 치료법이죠. 네. 자, 그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영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 전기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물리적 에너지. 자, 물리적 에너지에는 또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까? 물리적 에너지. 전기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물리학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자, 중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력. 그렇죠? 중력. 자, 우리가 땅에 붙어 댕기는 것도 뭐 때문이에요?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 때문에. 성경에 보면, 모든 천체들이 뭐예요? 다 갈 길을, 그 궤도가 있다. 갈 길을 가고 있다. 그 누가 그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로 그 중력을 조절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에너지로 중력이 지배를 받는다 라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진짜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그거를 행사를 하면 내 몸이 공중에 어떻게 뜰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 거 혹시 보신 일 있어요? 몸이 공중에 뜨는 거. 인도 가면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디 가면서요? 저기 미국에 아리조나주에 그 세도나라는 데를 가면 명상 몸이 공중에 어떻게 해요? 뜹니다. 그거를 공중부상이라고 합니다. 미국말로는 레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마술사들도 무리를 걸을 수, 무리를 걷는 마술사 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마술사 중에 최현우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 친구 무리로 걷더라고요. 그걸 눈속임이라 그러는데, 눈속임 안 해요. 그리고 뭐 정신통일을 하면 된다 이래서 하는데, 안 해요. 막 그런 거 말고, 또 어떤 사람이 몸이 공중에 떠요?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네. 뭐 목사님도 뭐 스님들도 다 영적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 무속인들. 예를 들어서 무당. 무당도 몸이 공중에 뜰 수 있게 하니까. 뜹니다. 그 공중에 떠서 어떻게 해요? 예, 작두, 시퍼런 작두 가서, 예, 올라가도 중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작두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몸이 떠가지고 작두를 이렇게 뭐예요? 작두에 접촉을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무당의 몸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로 떠 있습니다. 또 누가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리를 걷는다 그럴 때, 웃기고 있네 그러지 말고, 그거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뭐예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한번 보고 싶거든, 어딜 가면 되나 하면 계룡산에 가면 돼요.
계룡산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 뭐 닦는 사람? 도 닦는 사람. 또 스님들도 아주 참선, 명성 하신 분들이 그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많은 도 닦는 사람들이 공중에 뜨고 싶어서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 뜨면 옆에서 안 뜨는 사람들이 알아주거든. 근데 저는 그 떠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떠가지고 미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스님들이 가끔 있대요. 딱 떠가지고 없어져 버린대.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옛날 말로 축지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데 가서 나타나. 그런 스님들이 있대. 예. 그래서 요즘은 그런 현상을, 그런 현상을 텔레포트 또는 텔레트랜스포트, 텔레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뉴욕에서 뭐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몇 초 만에 뭐예요? 파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공항에 가서 돈 내고 그 부스 있죠, 부스. 그 이제 문 열고 탁 들어와서 타고 탁 하면 거기서 인공지능이 쫙 스캔을 해.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탁 받아 가지고 파리로 바로 보내. 인터넷 통해 가지고 탁 보내면 파리에서 그 쫙 재조립해 가지고 펑 하면 사람이 나타나. 그거는 물리학적으로 이런 거를 연구한 학문을 양자 물리학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보다 차원이 높은 차원이죠. 자, 그래서 막 그런 얘기는 하면 또 상당히 재밌지만은 자꾸 하면 여러분이 또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예 일단 이 공중에 뜨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고 하면 이제 아프리카 무당입니다. 그래서 독일 취재팀이 가서 이걸 찍었어요. 그 왜 보여드리냐면, 야, 과연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뭐예요? 지배하거나 지금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셔가지고 지금 치유를 지금 성취를 해야 이루셔야 되는데 이 뉴스타트로 내 질병이 치유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슨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이 실감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뭔지 애매모호하고 그러면 안 돼.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야. 에너지인데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서 그렇지. 그러나 이 영적 에너지가 사람의 몸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을 뭐예요?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중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중력을 없앨 수도 있고 그거를 실제로 증명하는, 그러니까 막 사람이 기계가 되는 거죠. 이 아프리카 무당이. 자. 그래서 이 공중에 뜨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뜨고 싶어가지고, 왜? 뜨면, 야, 그 친구 공중에 뜬대? 이래가지고, 친구들 간에도 뭐예요? 뭐, 이렇게, 상당히, 대단한 걸로 취급해 주니까. 그런데,
내 자신이 영적 에너지를 받았거나 가지고 있지 않아도 완전히 초짜라도 영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또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부터 내가 영적인 에너지를 뭐예요? 일시적으로 받으면 나도 뜰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초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 물 위로 더 걸어오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요. 그 예수님이, 오케이, 걸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에너지를 베드로에게 줘가지고, 베드로에게 미치는 중력을 뭐요? 없애주면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 되네! 와! 그래서 예수님 뭐라, 나만 봐, 나만 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다가 파도가 큰 게 몰려. 그 놀래가지고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푹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공급이 끊어지면 빠져버리니까. 중력이 다시 작용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 웃기는 일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의 무식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런 거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여러분이 이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그 요새는 이런 레비테이션 스쿨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공중에 떠는 기술을 가르쳐줘. 이 기술도 아닌데 이게 영적 에너지인데. 보세요. 상당히 뚱뚱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친구인데, 야,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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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뜬다. 야. 야.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거 보이지 않는 투명한 줄이 있어 저거. 그 똑똑한 게 아니고. 자, 그다음에 자, 불경 무당님.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쿠다. 기도 많이 해야 돼. 영적인 에너지 받기 위해서. 드디어 해는 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둘러앉았고 공중에 떠요. 그렇죠? 오바쿠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아, A seco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오바쿠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자, 무리에 걷는 거. 하지만 उसके कारनामे पर हजारों लोगों ने न सिर्फ यकीन किया बल्कि दुनिया भर से उसे शाबाशी मिल गई। 영국 런던 템즈강에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보고 있는데 पानी पर कैसे चलने लगा जादूगर कुंका 보이지 않는 바람결이 보이는 물결을 지배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보이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서 내 유전자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영을 받아 진선미의 영을 받아서 사랑파를 받아서 내가 좋은 뜻을 품으면 그 뜻, 영적인 뜻이 그 에너지가 내 생체 전자파를 좋은 파로 만들어서 내 유전자를 병든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내가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분명히 영적 에너지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에너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를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좋은, 그렇죠? 좋은 뜻을 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박수도 치시고, 오늘 낙산 비치에서 막, 노래 자랑이 벌어졌대요? 예? 네? 예. 아주 뭐,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도 모래사장에서 폼 잡대요. 예? 예. 여러분,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했어요, 여기? 예, 안 돼 했을 때, 그때 제가 좀 열어서 봤는데, 아주 이게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말씀에 이게 곧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뉴스타트를 해서 유전자가 조금만 켜지고 면역력이 조금만 강해지면 암을 억제할 테니까. 이게 지금 암 덩어리가 여기서 상악골로부터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하룻밤 잠을 하더니 이게 안대가 없어지고. 벌겋은 게 뭐예요? 상당히 색깔이 얌전해졌습니다. 우리 예, 좋아요. 예. 그래서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아이고 쑥스러워서 이러면 유전자 꺼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쑥을 이겨야 돼. 쑥. 쑥. 자, 내가 박수를 치고 싶어도 이상하게 내가 박수를 친다는 게 내가 쑥스러워. 여러분,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왜 내가 박수를 치고 싶어서 치는데 쑥스러워서 못 칠까요? 나는 치고 싶은데. 자,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나는 치고 싶어. 나는 쳐서
이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지르고 하하하하 웃는 거를 좀 더 밝게 좀 더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하면 내 유전자가 켜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침에 내일 제가 스트레칭 할 텐데, 자, 이게 이제 중심 잡는 거, 그렇죠? 이걸 이제 안 해버릇하면 처음 하면 이게 중심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은 이 중심 잡는 것도 여러 신경이 여기서 연결이 돼야 돼. 돼가지고 이쪽으로 기울면 이쪽으로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야. 이 여기서 탁 하는. 그런데 이걸 안 해버릇하면 안 하면 이 여기서 신경이 다 풀려버려요. 와, 사용을 안 하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자꾸 넘어진다. 쑥스럽다. 그러면, 쑥스러우니까, 안 해. 그럼 나중에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 쑥을 이겨야 된다니까요. 쑥. 그래서 웃는 거, 박수 치는 거, 여러분이 쑥을 극복하고 가능하면 넣어요. 더 큰 소리로 야하하하 하고 박수 치.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팍팍팍팍 펴져요. 그래서 쑥을 극복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방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짚고 썼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꾸 신경들이 착착착착 연결돼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 저절로 균형이 잡혀요. 네. 그래서 쑥을 이기고 내가 실제로 쑥스러울지라도 그 쑥을 밀어 뭐예요? 붙이고 연습을 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죠? 응? 응. 지금 여러분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암세포 죽이려면 T세포 유전자 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쑥스러울지라도 노래를 부르고 밝게 웃고 날씨가 좋으면 이야 날씨가 좋다 하 장미꽃 향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이게 부정적인 말로 하면은 좀 주책을 떨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주책을. 그래서 이게 나쁜 의미에서 주책은 술 먹고 막 안 해야 될 짓을 막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주책이라고 부르는데 이 뉴스타트의 주책은 그런 주책하고 또 달라요. 이게 무슨 주책이냐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는 그런 거를 주책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책을 좀 들어야 돼. 주책. 예. 그래서 점잔 빼면 점잔아집니다. 점잔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젊지 않아집니다. 점잖으실래요, 여러분? 아, 네. 우리는 자꾸 젊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주책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애들 보면 제가 먼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럼 애들이 엉겁게래. 그럼 서로 좋아. 그래서, 자. 그래서 쑥을 이기고 주책을 떨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3인실, 4인실 이렇게 다인실에 계신 분들은 막 노래 같이 부르고 하면 재밌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해보세요. 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너무 심하게 놀란 일이 있어요. 그 놀라고 난 때부터는 뭐요? 뭐 질려가지고, 예, 공포심에 질려가지고, 애가 기가 팍 죽고 있었어.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면 출석 부르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애들은 출석 부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 그러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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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순서가 이렇게 다가오면, 저는 이제 강 씨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오 씨가 시작하면 전 다리가 돌돌돌. 네. 그 온영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온영 그러면 제가 이제 떨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우스갯 소리를 하고 그러면 저는 기가 질려서 못 웃었어요. 애들은 하하하하 근데 저는 그러면 맨날 제가 생각해도 고민이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는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간대. 중학교 1학년도 변하지 못하고 지나갔어. 중학교 2학년 됐어. 중학교 2학년 된데 우리 담임 선생이 바뀌어가지고 임상욱 선생님이라고 그때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제일 뭐예요? 덩치도 좋고 사나이답게 생겼고 얼짱 몸짱 선생님이었어.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임상욱 선생님 치고 자,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변했어. 맞아요. 그 선생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이모 때문에지. 왜냐면 우리 어머니 여동생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모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왔는데 임상욱 선생님이 가정 방문 오셨다가 우리 이모한테 병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 이모한테 병 가니까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려고 그래. 어떻게 하냐면, 하루는 이제 반장, 부반장을 선출하는 날인데, 아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상한 소리를 해. 너희들이 보통 때처럼 반장 한 사람, 부반장 한 사람 뽑아라. 투표했어.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 선생 직권으로 부반장을 한 사람 더 선출하겠다. 그 내가, 선택한 사람을 제2부반장으로 임명하겠다. 그 저도 앉아서 뭐 저런 제2부반장이 뭘 필요할까? 이러고 그래서 제1 반장하고 이제 부반장 딱 뽑았어.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의견 발표. 그런데 딱 뽑아놓으니까 담임선생님이 뭐냐면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그래가지고 이제 반장 나가서 여러분이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힘껏 잘 해보겠습니다. 뭐 부반장 나와서 또 는데 그 다음에 제 2부반장 이상구 나가요. 나와서 저는 못하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담임 선생님은 이상구를 부반장을 시켜가지고 길을 살려주면 애가 좀 변해가지고 우리 이모한테 점수를 좀 달라고 한 거야. 그런데 왜 그러냐 이상구 뭐. 그 담임 선생님이 열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교무실로 와. 어떻게 하니까 이제 상구야. 나는 너를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못하고 다니고 어떡하지? 네가 진짜로 변해야 된대. 응. 아, 누가 모르나. 그래서 맞아. 내가 지금 초등학교 6년도 변하지 못하고 중학교 1년도 못 변하고 이제는 뭐요? 변할 때가 된긴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책가방을 들고 집에 가면서 오늘부터 변하자. 크, 여러분 특히 우울증 있으신 분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변하자 내가. 그때 제가 우울증 있었던 것 같아요. 웃지도 못하고. 변해야지. 맞아 변해야지. 우울증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오늘부터 변하는데 연습을 해야 된다. 뭐를 연습을 해야 되나? 웃고 싶다, 웃고 싶다. 선생님이 우스개 얘기를 할 때 나도 같이 좀 와르르 배꼽 잡도록 웃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웃는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문 다 닫고 창문 다 닫고 이제 커튼 다 치고 아, 왜? 쑥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거울 앞에 갖다 놓고 제가 쑥스러워 죽겠어. 그리고 너무 안 웃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가지고 힘내자. 힘내자. 힘껏 제가 거울 보고 이랬더니 어떤 놈이 어떤 놈이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무도 없어 방 안에. 이상하다. 근데 그 웃는 소리가 미에 이 소리가 분명히 들렸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아이고 또 이 자식이 또 그게 누구였게? 나야 그게. 이 자식이 여기서 나한테 그때요 제가 큰 걸 깨달았어. 그 중2가 뭘 깨달은지 아세요? 변하고 싶은 이상구가 있고 변하지 못하게 하는 이상구가 있구나. 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뭐요? 선택해야 된다. 나는 변하고 싶은 이상구를 선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야, 이제 이 자식이 또 그 시끄러 새끼야.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이상구가 나를 쑥스럽게 해요. 쑥스럽게 만든다고, 비웃는다고, 예! 여러분, 제가 그때 못 변했으면, 여러분하고 이렇게 뉴 스타트 못 하죠.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 달 만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한 달 만에 예, 제가 웃을 수 있는 아이가 됐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제 얼굴 표정도 변하고 밝아지고 유전자가 많이 켜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방학 때가 돼 여름 방학. 그래서 제가 목표를 딱 세웠습니다. 이번 방학 끝나면 우리 반에서 제일 크게 웃는
놈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그 울산에 우리 외갓집 큰 그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수원 한복판에 가서 웃는 연습 우와하하하해서 와 여러분 그 연습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 20일이 지나고 나니까 애가 확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가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제가 키가 컸으니까 맨 뒷줄에 앉았다고. 왠지 우스갯소리 하길래 제가 허! 했더니 애들이 누구? 상구 아이가. 그때부터 여러분 제 성격도 달라지고 그때부터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유전자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쑥을 극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 이 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쑥이라는 게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쑥이란 건요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지만은 쑥 누르면 쑥 들어가는 게 쑥이야. 예, 쑥 눌러 주기만 해. 그러면 쑥 들어가 버려. 아시겠죠? 예, 예. 제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이 스트레칭 해야 되니까 열몇 시간을 가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 이제 요즘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별로 다른 사람들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쳐다봐요. 근데 옛날에는요, 벌써 30년 전만 해도 제가 비행기 안에서 스트레칭 한다고 뭐, 뭐 이랬어 하면, 쳐다보고 이제 병신 육갑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쳐다보죠? 그러면 쑥 누르면 돼. 어떻게 누르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시는 안 쳐다봐. 지가 쑥스러워가지고 쑥 들어가 버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4층 빌라에 사는데, 아래층에서 불이 났다, 이거야. 그 4층 빌라에 여자가 있는데, 이제, 소방서에서 와서 이제 그물도 치고, 이제, 빨리 뛰어내리세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반주 바람이라서 못 뛰어내리겠다. 괜찮습니다. 무서워요. 반주바람이에요. 안 뛰는 거야. 지금 시간 없는데. 그래서 막판에 이 소방대원이 뭐라 그랬게? 안 뛰면 반주도 탑니다. 그랬어. 아, 여자 듣고 보면 큰일 났거든. 반주까지 타면 이거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팍 뛰어서 살았다. 그거 뛰었다고 사람들이 미친년 그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반주바람에 용감하게 뛰어서 살았다. 여러분 지금 암이라는 불이 붙고 있는데 반주바람이라고 쑥스럽다고 웃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주책도 안 떨고 그러지는 마시라. 쑥을 모여 이기자.